자, 186페이지 사업의 시행 방식이 나와 있죠. 자, 02번으로 갑니다. 시행 방식이 박스에 딱세 가지가 있죠.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호원용 방식.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어떨 때 쓴다고요? 집단적 택지 조성 밑줄 딱 세요. 집단적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택지 조성입니다. 왜 집단적 택지를 조성할 때 수용 방식을 쓸까요? 수용 방식은 신속한 시행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랬죠?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큰 장점인데, 택지를 조성한다는 건 주택을 짓겠다는 얘기니까 이주 문제가 발생하고 신속함을 요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고요. 이제 환지 방식은 가번, 나번 두 가지가 있는데, 가번의 사유는 안 읽어볼 거예요. 안 읽어보니까 시험 지원에 나오면 상당히 좀 어색한 지문이 되겠다, 그죠? 우린 이걸 생뚱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가번에다 생뚱이라고 적자. 생뚱이 나오면 환지 방식이에요. 나번 보면 집가가 높다는 얘기 나오죠? 땅값이 비싼 곳을 수용 방식으로 하면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하니 이때는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 방식을 채택한다. 이제 호원용 방식은요, 분할과 미분할로 나눠서 할수 있는데, 그 말이 지금 오른쪽 도표에 나오죠? 호원용 방식은 분할과 미분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볼게요, 제가. 집가가 높을 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생뚱이 나오면. 택지의 집단적 조성은 수용 방식. 일단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04번 볼까요? 순환 개발 방식이 나오죠.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순환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 구역이 있을 때 일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몇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109, 209, 309로 딱 나눠놓고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적절한 데다가 순환용 주택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용 주택이죠. 그래서 일단은 109 사람을 여기다 임시 거주를 시키고 여기 토지를 밀어서 다시 분양시키고 또209 넣었다 뺐다는 거죠. 넣었다 뺐다는 거예요. 순차적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크다면 한꺼번에 못하니까 순환용 주택을 이용해서 넣었다 뺐다는 거죠. 순차적 개발이다. 이것을 순환 개발 방식으로 합니다. 자, 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 구역의 내 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을 주택, 이걸 순환용 주택이라고 하자. 순환용 주택. 이 주택의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세입자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의 구역을 순차적 개발할 수 있다. 순차적 개발. 순환용 주택을 이용하여 순차적 개발하는 것을 순환 개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넘기시고요. 이제 중간집 1번에 수용 사용 방식을 오늘 하고 맞출 거예요. 환지 방식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자, 수용 사용 방식인데 이것은 일단 프린트를 정리하고 책을 보고 이런 순서로 갑니다. 자, 프린트 1페이지죠. 우선 수용 사용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볼까요? 장점과 단점. 자, 전 단점부터 적습니다. 자, 이 방식은 여러분들 시행자가 토지를 뺏는 거잖아요. 뺏고 나서 새 땅을 매각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단점. 토지 소유자 침해 크다. 단점. 토지 소유자 침해가 크다는 단점이 있죠. 쫓겨나니까 말이죠. 침해가 크다. 침해 큰 대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잖아요. 시행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보상비가 나갈 겁니다. 막대한 보상비 발생.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장점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개입을 못 하겠죠? 신속한 시행입니다. 신속한 시행이 장점이다. 그러니 화살표 딱 치고 집단적 택지 조성.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택지를 조성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집단적 택지 조성. 그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일단 수용을 한다고 돼 있죠? 자, 수용을 합니다. 그럼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데 민간 시행자입니다. 1번이라고 돼 있나? 번호가요? 바로 1번이라고 돼 있죠? 자, 민간인자가 수용할 때는 그냥은 못 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민간일 때.
앞쪽은 면적을 소유하고 뒤쪽은 총수에 대한 동의를 받죠. 그럼 2번 특례라고 되어 있나요? 자,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은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 인정을 간주하는 게 첫 번째 특례. 사업 인정을 간주해 주는데 뭐로 간주한다? 수용 사용할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자세한 목록을 고시하면 이것을 사업 인정으로 간주한다. 세부 목록 고시. 근데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기간, 사업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 재결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거죠? 수용할 때 보상 협의가 결렬됐을 때 중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1년이지만 사업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두 가지 특례가 있다. 세 번째,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옵니다. 자, 수용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요,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돈으로 주고 일부는 토지로 갚겠다 이거예요. 새 땅으로 갚겠다는 채권을 발행하니 토지 상환 채권은 뺏고 나서 사후에 돈으로 주지 않아요. 물권으로 주는 사후 현물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토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건 발행이라고 되어 있나요? 발행은 시행자가 발행한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데 어떨 때 발행한다?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 소유자가 나는 돈 대신 토지로 주세요 원할 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행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럼 보상비를 토지로 다 줘버리면 이건 수용 방식이 아니잖아요. 토지로 다 주면 환지 방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행의 규모는 일부만 토지로 줍니다. 전부를 다 토지로 주면 안 되고 일부만 토지로 주는데 이건 분양토지. 분양토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많이 토지로 줘봐야 반밖에 못 줍니다. 나머지 반은 돈으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X죠? 자, 교재부터 보도록 해요. 188페이지입니다. 일단 1번에 수용권자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도 시행자지만 수용 못하죠. 왜?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하니까 조합은 빠지는 겁니다. 2번,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동의가 필요하죠. 3분의 2, 2분의 1 확인하세요. 앞쪽은 면적을 소유하고 뒤쪽은 총수에 대한 동의가 되겠습니다. 괄호 3번, 의의가 나오죠.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하여 이 법 규정을 제외하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니 1번 제목에 의의를 지우고요. 원칙으로 바꾸세요.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은 공익사업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 3번을 묶어갖고요. 특례라고 적자. 이 두 가지는 특례입니다. 특례니까 원칙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래서 첫 번째 특례는 사업 인정을 의지하는 게 나오죠. 뭐로 간주한다고 나오죠?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 고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자세한 목록을 고시하면 이것을 사업 인정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1년이지만 언제까지 한다? 사업 끝날 때까지.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할 수 있다는 특례가 나옵니다. 그 밑에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오죠. 뜻을 해석하면 보상비를 돈으로 안 주고 토지로 갚겠다 이거예요. 사후 현물 보상의 의미가 있다. 자, 시행자 밑줄 딱 치고요.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밑줄 발행 사유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금의 일부를 지급한다. 일부에다 동그라미. 그러기 위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니 이것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한다. 일부가 중요한 거예요. 전부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심학습을 보면 발행 규모는 분양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많이 줘봐야 반밖에 못 준다. 두 번째, 민간 시행자의 지급 보증.
자, 민간 시행자가 채권 발행할 때는 은행 등의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만 발행할 수 있으니 그다 제한적 발행. 민간은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극히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적 발행, 지급 보증을 받아야죠. 따라서 LH공사도 시행자 맞습니까? 맞죠? 그자가 채권 발행할 때 지급 보증 받는다 안 받는다? LH공사. 민간이 아니니까 받지 않겠죠, 그죠? 민간일 때만 받는다. 이제 3번. 시행자는 채권 발행할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한다. 자, 이제 발행의 방법은요. 김영식 증권입니다. 김영식이니까 이름을 기재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발행의 이율. 상환할 때까지 이율이 있겠죠. 이건 발행자가 정합니다. 채권 상환할 때까지 이율이 있을 거고 이건 발행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이율을 정한다. 발행자가 누구죠? 채권 발행 누가 했어 지금요? 시행자가 발행했고요. 그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율을 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갑니다. 대항력.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의 일정사항을 기재한 토지 상환 채권 업무를 비치하라. 이때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한다, 이전에 동그라미. 그때는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할 것을 정한다, 채권 업무에 동그라미. 채권을 이전할 때는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 상환 채권에 기재 안 되면 그랬네요. 채권의 세모표. 그때는 취득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에다 세모표. 비교하자는 거예요. 이전할 때는 채권 원부에 기재하고 대항력 갖출 때는 채권에 기재해야 돼. 김영식이니까. 성명과 주소를 채권에 기재해야만 대항력을 갖춘다. 김영이라 그렇습니다. 이름을 기재하는 김영이다. 자, 그 정도만 보고요. 이제 다시 프린트 꺼내시죠. 이렇게 해서 토지를 뺏었어요. 뺏었으면 사업을 시행하겠죠. 수용했으니까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1번에 뭐가 있다? 원형지가 있죠. 2번에 선수금이 나옵니다. 우선 원형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원형지는 뭐냐면 원래 그대로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세종시를 갖고 예를 들을게요. 세종시에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반듯반듯하게 택지를 조성했죠. 논과 밭을 밀어가지고 택지를 만들고 물류단지도 만들고 교육단지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거죠.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 땅을 매각했습니다. 기업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업이 사지를 않아요. 이유는 두 가지.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 비용이 비쌌던 거예요. 또 하나는 획지를 딱 구성했기 때문에 공장을 설치할 때 제한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 유치가 하락됐던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주변에 도로 같은 건 다 깔아주고요. 일부를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요. 산이면 산, 구릉지면 구릉지, 자연 그대로를 공급해 줍니다. 이것을 원형지라고 하죠. 원래 그대로를 제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형지 공급은 누가 할까? 시행자가 하죠. 시행자가 공급을 합니다. 이때도 지정권자 승인.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시행자가 공급을 해요. 근데 말이죠. 요걸 너무 많이 공급하면 땅값 싸니까 시행자는 손에 직면하죠. 그래서 발행의 면적을 제한합니다. 원형지 공급 면적은요.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 3분의 1 이내로 국한된다. 왜 3분의 1? 원형지 세 글자잖아. 그죠? 세 글자니까 3분의 1. 그럼 요걸 갖다가 매입을 하겠죠, 이제? 기업이 매입을 해서 개발할 겁니다. 이것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한다.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라고 한다. 이것은 공공도 개발할 수 있을 거고 민간도 요걸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8일자를 선정해야죠. 그럼 모든 선정의 원칙은 경쟁 입찰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건 예외입니다.
그럼 대부분 공공이 개발하려고 할까요? 민간이 이걸 매입하려고 할까요? 대부분 공공이라고요. 대부분 공공이 이걸 갖다 매입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거는 수의계약이에요. 공공이 매입을 한다는 건 공적인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그 사람을 딱 찍어서 선정해줘야죠. 수의계약. 그러나 민간은 이건 경쟁 입찰이죠. 민간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특혜 소지가 발생하죠. 그건 경쟁을 붙인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대부분 공공이니까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하나. 그럼 이걸 갖다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도 안 하고 짱 박아두었다가 나중에 되팔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리죠. 투기를 막기 위해 10년 이내 매각을 금지한다. 못 팔게 해요. 팔 수가 없다. 투기를 막으려고. 그래서 일단 원형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교과서 원형지 봅니다. 이건 순서를 좀 바꿔서 193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193. 맨 밑에 원형지가 나올 겁니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다음의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릅니다. 원형지 세 글자다 3분의 1. 자, 넘겨보면 이제 박스에 다섯 개. 요 다섯 개가 뭐냐면 원형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박스에다 제목을 달자 원형지 개발자. 요걸 갖다가 원형지 개발자라고 보자. 원형지 개발자인데 1부터 4까지 묶어서 공공이라고 적으시고 공공이 매입할 수 있고요. 5번에다 민간이라고 적자. 대부분 누가 매입해요? 공공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1번 보면 국가나 지자체, 2번은 공공기관, 3번은 지방공사, 4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민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모를 누가 했다고요? 국가 등이 있으니까 공공에 넣어주자 이거예요. 끝으로 원형지를 학교나 공정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민간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한다. 자, 2번 갑니다.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건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공공이 대다수라. 대부분은 경쟁입찰인데 이것만 수의계약이에요. 공공이 대다수니까. 다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정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경쟁입찰로 합니다. 민간이니까. 그런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했는데도 유찰됐다면 그때는 할 수 없죠.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형지를 매각할 때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까? 일단 땅값이 있겠죠? 원형지 감정가격에다가 이 주변에 도로를 설치했을 겁니다. 기반시설 비용을 더해요. 그래가지고 공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가격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원형지 공급 가격은 원형지 감정 가격에 땅값이 있죠? 원형지 감정 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했습니다. 기반시설 비용을 더해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가격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4번 내려갑니다. 원형지 매각 제한 몇 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데 투기를 막으려고. 근데 괄호 속에 누구는 제외?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적 요소가 없으니까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원형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쪽으로 오시죠. 이제 선수금으로 가야죠. 190페이지 펴놓으시고요. 190페이지. 맨 밑에 선수금 나오죠? 이건 프린트에다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선수금. 선수금은 뜻이 뭘까요? 미리 땡겨받는 게 선수금이죠. 그러니까 누가 땡겨받을까? 누가? 시행자가. 누구한테 땡겨받을까? 새 땅을 받아갈 자가 있잖아요. 새 땅 사갈 자 있죠? 그 자에게 돈을 땡겨받거나 또는 원형지를 매입하는 자로부터 미리 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선수금이라고 한다. 선수금은 시행자가 받는다. 미리 땡겨받는다. 요거 받을 때도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행자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쇠땅 받아갈 자나 원형지 매입자에게 미리 땡겨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땡겨받을 때 전부를 다 땡겨받을 수도 있고요. 일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선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래서 채권 일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채권은 일부만 발행하는 거고 토지로 다 주면 환지 방식이니까. 자, 선수금 정리할게요. 교과서 와줍니다. 자, 의의부터 볼까요? 시행자는 조성 토지니까 새 땅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땅이고요. 또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한 자로부터 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이제 2번 지정권자 승인의 밑줄 딱 세요. 선수금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죠. 다시 3번 징수 요건이 나오는데 박스에 공공시행자가 받을 때와 민간시행자가 받을 때 요건의 차이가 있겠죠. 공공이자는 쉽게 받을 거고 민간은 까다롭게 받을 겁니다. 근데 거기 지금 공공시행자 괄호 속에 뭐라고 나옵니까? 공동 출자 법인도 포함을 시키는데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공동 출자 법인에 밑줄 치고요. 이렇게 적으세요. 공공시행자가 출자한 경우만 해당. 공공시행자가 출자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민간이 출자한 건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공공인자가 이 선수금 받을 때는 1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공이라 할지라도 1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요. 또 실시계획 인가 받기 전에 선수금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 엄청난 혜택이죠. 실시계획 인가도 받기 전에 미리 땡겨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끝줄. 기반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으면 미리 땡겨받을 수 있다. 실시계획인가 전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민간으로 가볼까요? 민간인 자는 무조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에만 받을 수 있어요. 혜택 안 줍니다. 이건. 그러면서 1, 2, 3, 3개 나오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인자가 돈을 미리 땡겨받으려면 그 땅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숫자가 안 나오니까 모두의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서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2번 내려갑니다.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공사를 전혀 안 하고는 받을 수 없고요. 진척률이 10% 이상. 공사도 전혀 안 한 자에게 돈을 미리 줄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 공급계약 불이행. 이게 무슨 얘기죠? 공급계약 불이행은 뭐냐면 돈을 미리 땡겨받았다고 근데 새 땅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떡한다? 받았던 선수금을 돌려줘야죠. 그걸 위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환불을 담보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국가나 지자체도 시행자죠. 국가 지자체도 선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때 얼마의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죠? 10%. 그럼 LH공사도 선수금 받을 수 있죠? 그 자는 얼마의 진척률? 필요치 않지. 민간일 때만 진척률이 필요한 거예요. 공공은 진척률이 필요치를 않아요. 10% 이상의 소유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선수금 마쳤고요. 이제 책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5번에 조성 토지의 공급인데 이거 이제 프린트를 꺼내보시죠. 공급이 나와있죠? 맨 밑에? 네. 자, 이제 새 땅을 공급할 때 원칙은 뭘까? 경쟁 입찰. 새 땅을 공급할 때 원칙은 당연히 경쟁 입찰이죠. 아까 원형지일 때만 수익계약이라니까요. 어? 대부분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최고가로 응찬한 자를 낙찰자로 뽑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 추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수익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추천 방식은 뺑뺑이 돌려가지고 결정하는 거고요. 수익계약은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합니까? 예외가 중요합니까? 예외가 중요한 거죠. 책을 보고 나서 여기다가 채워놓겠습니다.
자, 교과서 192페이지죠. 1번 공급계획 작성 보겠습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새 땅을 공급할 때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이라는 밑줄 딱 치고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나는 이렇게 새 땅을 공급하겠습니다. 계획을 제출한다. 이 경우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군구를 거쳐서 제출한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지정권자를 직접 면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를 거쳐서 제출한다. 자, 이제 과로 3번으로 갑니다. 토지를 즉 새 땅을 공급하는 방법이요. 원칙이 뭐라고 나와요? 경쟁 입찰. 그다음 최고가 낙찰. 최고가 낙찰이죠. 최고가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뽑을 겁니다. 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요. 2번과 3번을 묶어서 예외라고 적으세요.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수의계약이 있는데 추첨 방식이 수의계약보다 내용이 작으니까 다 외우지 말고 추첨 방식만 딱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생뚱맞은 질문이 되겠다고죠. 수의계약에다 생뚱이라고 딱 적죠. 생뚱이 나오면 수의계약이고 추첨 방식 네 가지 외우자. 자, 추첨 방식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주택 할 때 주에다 색깔 딱 칠하고. 두 번째. 공공택지. 공짜 색깔 딱 칠하고. 3번. 330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 주택 할 때 주자 색깔 칠하고. 공장 용지. 공짜 색깔 딱 칠하자. 공짜 두 번, 주자 두 번 나오죠? 공주네, 공주. 공주는 추첨이에요. 공주. 요건 추첨. 공짜 두 번이 뭐다? 공공택지와 공장용지. 주짜는 주택이 두 번 나오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용지. 단독주택이 330이 할 때 추첨. 나머지는 생뚱. 생뚱맞은 지분이 나오면 요건 수익계약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용 방식을 거의 다 맞췄고요. 이제 한 장을 딱 넘겨봅니다. 195페이지. 요것만 하고 끝납니다. 자, 사업을 통해서 새 땅이 만들어졌다. 여기 잠깐 보시죠. 요쪽에는, 자, 요쪽은 수용 방식으로 해서 새 땅을 만들었다. 이 수용 방식으로 새 땅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새 땅을 만들었어. 이건 수용 방식. 이것은 환지 방식이야. 그럼 수용 방식으로 새 땅을 만들었으면 토지 소유자가 개입해요? 개입 못해요? 떠났으니까 개입 못하죠. 환지 방식으로 새 땅 만들면 토지 소유자 지 땅이니까 가격 측정할 때 비싸게 측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새 땅을 만들었다면 소유자가 개입을 하니까 가격 평가가 아주 복잡해요. 근데 수용 방식은 소유자가 다 나갔으니까 시행자가 아주 간단히 값을 책정할 수 있죠. 시행자 어차피 팔 거 아니에요. 매각 개념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조성 토지는 새 땅을 뜻해요. 수용 방식을 통해서 새 땅이 만들어졌다. 가격 평가는 감정 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죠? 감정 가격으로 한다. 매각 개념으로서 감정 가격으로 값을 정합니다. 이번 예배 볼까요? 학교나 폐기물 처리와 같은 것은 넷째 줄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새 땅의 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하지만 학교나 폐기물 처리와 같은 것은 공공의 목적이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까지 맞췄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환지 방식을 하고요. 도시개발을 끝내고요. 정비법을 1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